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저랑 지석이의 방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함께 지석이를 불러 볼까요? 네, 지석 씨. 문 좀 열어 주세요. 아니요, 문 방문을 열어 주세요. 아,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이제 새벽 1시에 진행하는 저희 이제 방송에 시작해 볼 건데 별거 없는데 네. 책상에는 이렇게 컴퓨터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와 컴퓨터를 시켜주는 선풍기. 선풍기가 누가 준 거죠? 이거는 사실 제 게 아니고요. 네. 아마 정수영 게 아닐까. 아마가 아니라. 네,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별다른 건 없고 그냥 뭐 책 몇 권이랑 제가 좋아하는 이제 파리에서 직접 사온. 혹시 그 에펠탑에 대해 혹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석 씨의 책상이고요. 다음 지석 씨의 물품이 또 어디 있죠? 아, 제 장롱이 있는데. 네. 장롱도 사실 뭐 옷을 많이 두는 성격은 아니어서 이제. 오, 그냥. 굉장히 깔끔하네요. 아, 네, 또 제가 또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놨는데 밑에는 절대 찍지 마세요. 절대 찍으면 안 되시고. 네, 네, 옷 이게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옷이요? 네. 지석 씨, 나의 최애 옷이다. 하나 뽑아줄 수 있나요? 이번 추석 갔다 와서 받은 이제 용돈으로 산 옷이 하나 있는데 아, 전 이게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 여기에 지도 그려져 있는. 오, 이쁘네. 그죠? 이게 정말 좋습니다. 한번 대줄 수 있으세요? 머리, 옷을. 아니야. 잘 어울리죠? 몸에, 아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지석 씨는 평소에 옷 입을 때 되게 컬러풀하게 입는 편이에요? 아니면 뭐 따로 좋아하시는 색깔이 있나요? 눈에 보이는 거 있습니다. 오케이. 저는 여기까지. 자, 이제 종수 씨 한번 네. 방을 소개해 볼 건데. 네, 저 이번에 제 방을 소개해 볼 텐데 창가 쪽이 이제 저의 책상입니다. 저의 책상을 소개해 드리면 네, 이건 직접 집에서 가져온 의자고요. 여기에 보통 이렇게 노트북을 놓고 학교 강의를 듣거나 작곡을 하거나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박스가 저의 그 악세사리 박스입니다. 사실 악세사리가 굉장히 많은 편은 아닌데 저도 악세사리 하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아끼는 이제 이게 저의 제일 아끼는 목걸이. 이거 한 거 많이 봤어요. 네, 이게 반지. 반지가 달려있는 목걸이인데 이걸 되게 좋아하고요. 혹시 반지 무슨 의미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입어. 감사합니다. 여기는 조세 안경. 안경 쓴 모습은 한 번도 안 보여드릴 텐데 한번 써볼까요? 오, 굉장히 귀엽네요. 저도 안경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좋아요. 안경. 네, 뭔가 저 여기 다리가 왜 없죠? 잘 모르겠죠. 근데 제가 안경 다리가 좀 부러져가지고 고치러 가야 되는데 살짝 귀찮아서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꼭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열었고요. 다음 물장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제가 좋아하는 외투.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항공 점퍼. 아, 이거 정수영 연습생 때 굉장히 많이 입었죠. 그렇죠. 제가 항공 점퍼를 또 굉장히 애용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거 되게 좋아하고요. 제가 또 원색을 좋아해서 굉장히 컬러풀하게 후드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옷장을 소개를 해봤고요. 이제 뭐 마지막! 이거는 특별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매니저님이 저 생일 선물로 사주신 인형. 이것도 선물 받은 인형, 다른 친구한테. 닮았네요. 네, 그리고 이건 제가 저한테 선물한 인형. 닮았습니다. 저희 방 소개는 된 것 같아요. 안녕.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짜잔! 이렇게 제 방이 있습니다. 이 벽부터 소개를 할게요. 이 벽은 얘를 쏙 눌러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뭔가 마치 파리의 야경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 침대를 소개합니다. 제가 1층을 쓰고 있고요. 벽에는 이제 저의 친구들과 찍었던
오랜 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의 사진들이 붙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핸드폰 거치대가 있습니다. 침대에 편히 등을 기대고 맛있는 과자를 먹으면서 핸드폰을 시청합니다. 그리고 저희 커튼, 진짜 이 커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커요. 정말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도 저를 이제 방해하지 않거든요. 마치 영업 종료를 의미하는 이제 샷다 내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나는 영업 종료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 옷장을 소개합니다. 현재는 보시다시피 여름 옷밖에 없고요. 아, 제가 또 타이를 굉장히 좋아해서 네, 색깔별로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모아온 타이들인데 결혼식 같은 데 갈 때 빼고는 쓸 일이 없네요. 그리고 여기는 제 보물창고입니다. 저는 참고로 과자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 과자를 두는 곳입니다. 여기는 화장대고요. 형진이와 칸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거울. 거울샷 어떻게 잘 찍지? 네. 이 정도로 저의 방 소개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방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권희 형이랑 같이 쓰는 방이지만 제 자리 한번 소개해볼까 해요. 우선 제가 쓰고 있는 책상, 네, 집에서 연습할 수 있게 제 연습용 앰프 하나 선반 놔두고, 이거는 낙원상가 갔을 때 건일이 형이 저 닮았다고 해서 사주신 귀여운 부엉이. 아유 너무 귀여워. 부엉이 되게 귀엽지 않아요? 되게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닮았어요. 이건 매니저님께 선물 받은 향수, 이것도 선물 받은 향수. 그리고 저기 왼쪽에 간식 놔두는 곳, 근데 제가 연습하는 기타는 여기 있습니다. 위치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바로 여기서 연습하다가 바로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탁 잡아서 칠 수 있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화장대, 건일이 형이랑 같이 쓰는 화장대, 빗, 드라이기, 뭐 그런 각종. 형 되게 이런 걸 많이 바르시더라고요. 되게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나 너무 관심이 없나? 아무튼 그리고 옷장, 옷장 되게 특이한 옷이 많아요. 요즘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크롭, 이거 크롭이거든요. 재봉선 반대로 있는 디자인도 있고. 그리고 최애템, 이 많은 물건들 중에 최애템은 당연히 기타죠. 당연히 기타. 기타 말고는 최애템이 될 수가 없어. 뭐 없이 살아라 하는데 기타 없이 살 수는 없다. 기타는 쳐야지. 그럼 제 방 소개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개인적인 공간 소개해드리려고 셀프캠을 켜게 되었어요. 일단 바로 앞에 있는 책상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따라란. 일단 크게 보이는 저가 저희 집에서 챙겨온 모니터, 그리고 제 노트북, 스티커 덕지덕지, 그리고 이거는 인터페이스인데 제 노드 악기 살 때 프로모션으로 같이 받았어요. 완전 꿀 프로모션이었죠. 그리고 이건 제 책들, 공책들이랑 책들이랑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이거는 저희 데이식스 선배님들의 앨범입니다. 이건 이제 정수형이 선물해준 와펜인데 붙일 데가 없어서 이렇게 장식으로 집에서 가져온 강아지, 저것도 선물 받은 배지, 데이식스 형들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 다큐 찍으러 갔을 때 인터뷰했을 때 찍었던 거고, 이거는 저희 그때 일요일인가 짝지어서 놀러 갔을 때 찍었던 거. 이거는 저희 건반 선생님이 편지 써줬는데 붙여놨어요. 짜자잔, 백국기 있죠.
좀 보시면 색깔별로 이렇게 옆에는 이제 액세서리 보시면 목걸이랑 팔찌랑 다 있는데 종류별로 최애템이 있는데 일단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목걸이 이 친구 십자가 목걸인데 제가 처음으로 구매했던 액세서리인데 여태까지 쓰고 있어. 반지는 이 친구 보시고 팔찌는 이 친구입니다. 자, 차고 있는데 요즘에 진짜 이것만 차고 있어. 그렇습니다. 여기는 제 침대인데 운동할 때 쓰는 모자, 잠옷 걸어놨고 선풍기 그리고 저 뭐 이 정도면 소개가 된 것 같죠? 안녕. Long time no see. 오랜만에 주현이의 셀프캠. 오랜만에 킨 이유는 저의 옷장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 방과 일단 저의 옷장은 이런 상태입니다. 드르드든든 드르드든든 강아지 집 아처럼 저 안에도 제가 잘 안 입는 청바지와 진 이거는 뭐지? 뭐 들었을까? 겨울 잠옷 같은 계절이 다른 옷들이고요. 저는 항상 이런 추리닝을 맨날 입고 다니고 안에는 이런 후줄근한 반팔티를 맨날 입고 다닙니다. 가끔 이제 꾸미는 날 이런 하얀 셔츠 입어주고 이제 추운 겨울날이면 이런 그냥 코트를 위에다가 입는데 정말 오랫동안 안 입은 옷들도 많고 밑에는 이제 집에서 입는 옷들 핑크핑크한 이런 반팔티 그리고 이런 귀여운 수면 바지 나의 침대 항상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인형을 껴안고 맨날 잔다는 점 커다란 오징어 흰둥이 인형 밑에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맨날 그리고 최애템 오물창고 중에 저는 유년기 시절 함께한 이런 게임기 가장 좋아하고요. 그럼 이렇게 나의 방 소개 끝. 그럼 이만 빠이.